자, 선생님이 그래서 준 빨간 색깔 요 책을 보면 너희들이, 아, 지금 이렇게 하나 지문당, 그러니까 너희들의 시험지는 너무 좁았잖아요. 조그맣잖아. 그래서 거기 펴봐. 선생님이 1번부터 30번까지 공부해오라고 하는 게 숙제였는데, 이게 참 숙제 검사하기도 애매해. 왜? 누군가는 하나의 지문을 10분에 해. 한글 해석을 쭉 읽고, 그다음 영어로 쭉 봐. 무슨 말인지 알겠다. 단어 탁탁탁 하고 그렇게 10분. 그건 공부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맞춰 끼우는 거야. 그렇게 하면 영어 절대 안 늘어. 내가 여기 그때 너희들한테 해설지를 준 이유는 정말 모르는 문장이라던가 너희들이 스스로 한 지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봤을 때안 돼, 정말 안될때 한번 마지막에 살펴보라는 거고, 한글의 뜻은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한 지문을 자기 걸로 만드는데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어. 그게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야. 내가 해석을 해보고 내가 여기서 모르는 단어를 외우고 계속 그걸 반복을 해봐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해석 노트 해오라 그랬지? 해석 노트 사실 고등학교 가면 이제 없어. 고등학교 가면 내가 얘기했잖아. 시간이 없어. 그걸 할 시간이. 지금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서 하는 거지. 선생님이 계속 앞으로 12월 달에 숙제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고 굉장히 자유로울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여기에서 등급의 차이가 난다? 나는 숙제하는 것만 딱 봐도 얘는 몇등 나오겠다. 사이즈가 딱 나와. 그게 뭐냐면 자기 주도 학습이 별거가 아니야, 얘들아. 내가 뭐를, 저번에 얘기했잖아. 내가 뭐가 약하고, 뭐를 잘하고, 내가 이런 부분이 어렵고, 그럼 이런 부분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요게 잘 돼야 돼.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한 회차를 가지고 너희들이 좀 그거를 스스로가 조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나중에 12월 말에, 아, 우리 여기 중3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기 전에 12월 달에 선생님 레벨 테스트 본다 그랬잖아.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우리가 사가지고 구입해서 하는 고1 모의고사를 볼 건데, 이렇게 해서 여기 중3 애들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시험을 볼 거야. 그렇게 해서 반편성을 이렇게 좀 다시 하긴 할 건데, 그 시험 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깨끗한 시험지를 다시 줄 거야. 다시 니네 말로 한번 해석을 대봐. 그럼 너희들이 분명히 술술술술 해석이 될 거야. 그건 내가 스스로 외운 단어랑 내가 해석을 해본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공부가 필요하고요. 지금 교재를 넘겨보면 밑에 빈칸 있죠. 이게 해석 선생님이 지운 거예요. 여기 지금 빈칸 있는 거기 한글 해석을 다 지워버렸고 옆에 단어는 일부러 뒀어요. 너희들이 좀 찾길게, 좀 찾기 쉽게. 그다음 뒤로 넘겨보면 그다음 워크북이 나와요. 45번 맨 뒤쪽에 보면 워크북이 있는데. 요거는 절대로 앞에 보면서 하지 마. 좀 뒤로 넘겨보면 있을 거야. 좀 더, 더. 좀 뒤로 넘겨보면 워크북이 있는데 요거는 절대 앞에 찾아보지 않고 서술형 대비조차도 너희들이 스스로 할수 있어야 돼. 요거는 조금 복습을 하는 걸좀 생각해서 넣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가 들어갈 거고, 앞에 18번부터 30번까지는 조금 난이도가 쉬워서 선생님이 한 번에 갈수 있는데 요번에 조금 특징이 있어, 얘들아. 너네 시험을 보는데, 우리 원래 애들이, 선생님이 좀 오래 공부한 애들은 18번부터 29번까지는 틀리는 게 한두 개 정도 거의 없이 다 맞는데, 이번에 애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에서 많이 틀렸더라고.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앞에 1학기 때 시험 본 거랑 앞에 1학기에 30번 전까지는 답이 눈에 딱딱딱딱 보이는 거라서 어렵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해설을 해줄 거야. 조금 한번 꼰 답이 있었고 이래서 조금 많이 틀렸을 거야. 그래서 해석 노트 해오면 알아서 너희들을 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보면 되고요. 자, 18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18번부터 이제 여기서는 필기랑 해석을 필기랑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쓰면 돼. 여기서는 필기하면서. 그래서 우리 전에 시험지에 쓰면 너무 좁으니까 여기다가 교재로 생각하고 필기하세요. 자, 18번 한번 가보자. 글의 목적. 항상 뻔한 거지. 자, 글의 목적으로 알맞는 거. 선생님, 빠른 속도로 갈 거야. 이거는 오답률이 거의 없어서. 편집글이지. 데니스 브라운 씨에게. 자, 우리라고 얘기했지만 뒤에 at라는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우리는 결국 그 식당이지. GND 식당에 우리는 아주 영광스럽고 기뻐요. 감정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너를 초대해서 우리의 annual for dinner에. annual event는 will be held. 열릴 거예요.
2021년 10월 1일에 우리 레스토랑에서. 그럼 너희들 읽으면서 아, 이 식당에서 뭐 하나 보네. 그 이벤트에서 우리는 소개할 거야. 새로운 아주 원더풀한 접시가 아니라 음식을. 디쉬는 접시란 뜻도 있지만 푸드를 똑같이 해, 음식을. 어떤 음식? That our restaurant will be offering soon. 우리의 레스토랑이 곧 제공할 아주 훌륭한 음식을 제공할 거야. 이런 맛있는 요리는 will showcase. 얘들아, 쇼케이스 많이 들어봤지? 뭐 아이돌들이 뭐 앨범 발표하면 쇼케이스 하는데 보여주는 거야. 니네 커피숍 가면 뭐 거기 막 샌드위치나 이런 케이크 들어있는 걸 쇼케이스라 그래. 그래서 쇼케이스는 보여주다라고 보세요. 우리 맛있는 음식은 보여줄 거야. 놀라운 재능을. 자, 근데 gifted chef인데요. gifted가 과거분사로 쓰이면 타고난, 뛰어난. 그러니까 너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뛰어난 셰프의 놀라운 재능을 보여줄게. 그 말은 겁나 맛있는 음식 할 거라는 거죠. 또한 우리의 셰프는 will be providing, 제공할 거야. cooking 팁을, 요리 팁을, 아이디어를. What to buy for your kitchen? 너의 그 주방에서 무엇을 살지에 대한 아이디어랑 쿠킹 팁을 줄 거야. 그리고 특별한 레시피도 줄 거야. 아니, 자꾸 지네가 무슨 이벤트를 하는데 뭘 하겠다고 나한테 자꾸 얘기하네. 7번 또 봐봐. 우리 레스토랑에서는 would be more than grateful.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 If you can make it. 자, 여기에 make it이라는 건가 보세요. make it은요, 만들다 라는 뜻도 있지만 성공하다, 해내다, 무언가를 이루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막 오, 네가 해냈구나, you made it 이라고 많이 해. 야, 내가 드디어 해냈어, 나 완전 성공했어, I made it 이렇게 많이 하거든. 우리가 너를 이 특별한 occasion, 행사나 뭐 때, 사건이야, 이런 특별한 occasion에 너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너를 오게 할 수 있다면 be part of our celebration, 우리의 기념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게 했다면 이것보다 gratefully 감사하는 이잖아. 그것보다 더 감사할 수 없어.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에서 세기를 박죠.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너무너무 고대하고 있을게. 너를 볼 거를.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이벤트 한다니까 나보고 오란 소리구나. 고마워 라고 편지 썼지. 그럼 자, 밑에 답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글의 목적은 뭐예요? 정답은 2번이죠. 어렵지 않아. 자, 근데 너네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선생님 누누이 얘기했을 거야. 시험 범위는 수학원은 좀 더 있겠지만 교과서 지문 들어가고 모의고사 지문 들어가. 모의고사 몇 월 거? 3학년인데 아니, 저 1학년인데 3월 거 아니? 상관없어. 6월 거든 9월 거든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그, 물론 수업은 해주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뭐 예를 들면 이거 너네 시험 범위일 수 있어. 2021년 9월 모의고사 20번부터 35번까지 이렇게 시험 범위가 아예 딱 나와. 그러면 자, 이게 지금 18번이 시험 범위라고 쳐보자. 그럼 얘가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니네 솔직히 지금 중3은 본문 다 외워서 시험 보지만 니네 나중에 모의고사 15개 다 외울 거야? 못 외워. 그러면 이 모의고사를 니네 걸로 만드는 그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고등부. 나 지금 고등학교 여기서 보면 가끔 고등학생들 막 지금 영상 보고 있지. 그게 왜 그러냐면 고등부 올라가면 수업 진도가 겁나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다 촬영을 해놓으셔. 그런 다음에 각자의 진도가 다 달라. 근데 어떤 애는 시험 범위, 솔직히 선생님이랑 너네 시험 대비할 때 니네 본문 다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는 애들 없잖아. 근데 고등학교 애들은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이게 뭐냐 이렇게 있다가 이 질문만 계속 짓다가 15개가 되는데 그거를 다 못 끝내고 시험 보는 애들도 좀 많아. 특히 소학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한 지문을 보면 아, 이 지문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시험을 나올 수 있겠다, 아, 이 지문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치고 가는 게 중요해. 자, 이게 다시 돌아와서 얘를 시험 범위로 들어간다 치면 이 문제 똑같지 않네. 미쳤다고 그러면 애들 답만 외우지.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으로 한 3포인트 정도를 잡아볼게. 자, 이거 두 개가 나올 수 있어. Honored나 delighted. 뭐로 나올 수 있냐면 병렬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병렬 구조 알지? 자, 지금 주어는 우리라 그랬어. 우리가.
honored, delighted. honored라는 거는 영광스러운 거고요. delighted는 기쁜 거야. 근데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건 내가 항상 무슨 분사 간다 그랬어? 과거 분사 간다 그랬잖아. 사람의 감정은 아 그냥 명예로운 게 아니라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다 뭔가 여기서 감정을 받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과거 분사로 병렬을 이루어야 돼. 하나만 뭐 honoring, delighting 이런 거 안 돼요. 둘 다 병렬로 올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밑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will be ing 한번 찾아볼래? 4번 문장에 미래 진행형이 들어가 있어. 4번 문장에 미래 진행형 한번 찾아보세요.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will be introducing 있고요. will be offering이 있어요. 자, 미래 진행형은 뭐야? 미래 진행형은 너네 내일 학원에 8시까지 와. 그러면 선생님 수업하고 있을 거야. 그럴 때 미래에 내가 하고 있을 행동을 얘기하는 거 미래 진행형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뭐야? 이벤트에서는 소개하고 있을 거야. 새로운 원더풀 디쉬를 이라는 건데 요거는 간단하게 선생님이 필기를 해줄게. 자, 우리 미래 진행이라는 거는 will 다음에 비동사는 그대로 쓰는 건 뭐 이제 기본이죠. will 조동사니까 will be ing을 쓰는데 자, 이미 확정된 일했어요. 이미 확정된 일.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에 미래 진행형을 써. 자, 이거는 뭐랑 구분하기 위해서냐면 단순 미래와 계획, 의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일 맛있는 음식 만들어 줄게. 야, 내가 내일도 그렇게 해줄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럴 때 그냥 I will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래 진행은 단순히 그냥 야, 내가 맛있는 음식 줄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내일 맛있는 음식을 내가 제공하고 있을 거야. 그 말은 뭐야? 이미 확정된 일이어서 미래 진행을 써. 요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두 개. will be introducing. 야, 이벤트에서 확실하게 나 소개할 거야. 그 다음 확실하게 곧 제공할 음식을 소개할 거야. 그래서 이미 확정된 일을 미래 진행형을 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 8번 문장. 아주 기본이죠. 놀랍게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건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늘 나올 수 있어. look forward to ing. 애들이 to 부정사 때문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 되게 쓰고 싶어 하거든. no! 여기에 to는 전치사야.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를 쓰는 거야. 무엇 무엇을 고대하다. 고대하는 거는 굉장히 기다리는 걸 얘기해. 그래서 to see가 아니라 to sing이에요. 기본적인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이거 은근히 잘 모르는 친구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밑에 단어 vocabulary 보면 너네 지금 복화 다이어리에 모르는 단어를 정리할 시간을 이따가 줄게. 근데 지금 한 문제 끝나고 한 문제 끝나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너희들이 지금 밑에 복화 다이어리 vocabulary에 나 이 단어 몰라 외워야 되는 거 형광펜이나 좀 빨간 펜으로 체크 좀 한번 해놓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밑에 vocabulary에 외워야 되는 단어 있으면 체크해 놓으세요. 다 됐으면 19번 넘어가 봅시다. 심경, 분위기 요거에 해당하는 거고 항상 나오는 거지. 근데 얘들아 고2, 고3 지문은 항상 분위기가 전환돼.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갑자기 행복했다 갑자기 실망하거나 실망했다 갑자기 행복해. 그러니까 지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고1 수준에서는 사실 큰 변화는 없어. 그래서 어느 정도 내 팁을 말해주자면 모의고사 보는데 시간이 부족한 애들은 18번, 19번, 20번, 21번에서 시간을 확 줄여야 돼. 그러면 아까 목적 푸는 문제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 어떻게 푸냐면 아 이거는 근데 잘 제대로 안 잡혀있는 애들이 따라하면 좀 많이 틀리는데 그냥 빨리 읽는 거야. 내가 하나하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뭘 초대해서 기쁘다고? 그냥 이벤트에서 막 이런 거 주네? 뭐 저 오라는 소린가? 그러면 나는 뒷부분을 조금 더 볼 것 같아. 조건을 붙였잖아. 만약에 네가 이 특별한 오케이션 너무 너무 기쁠 거래. 아씨 오라는 거래. 아 고대한다네. 나 오라는 거네. 그렇게 해서 답을 골라. 거의 30초짜리의 문제인 거야.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 뒤로 갈수록 시간이 없어. 선생님 틀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런 두려움을 없애야 돼. 그 다음, 심경도 똑같아요. 자, 보는 거야. 한밤중, 느낌 뭐지? 아, 뭐 무서운 얘기인가 본데. 한밤중에 갑자기 깼어. 시계를 봤어. 3시 23분이야. 나 진짜 이렇게 풀어. 나 봐봐. 여기 선생님, 봐봐. 선생님 푸는 거 봐봐. 한밤중이야. 깼어. 시계 봤는데 3시 23분이야. 뭘 깼는지, 왜 깼는지 궁금해? 기억하니까. 들었네? 누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 와, 씨. 일어났어, 침대에. 좀 무서운데? 그럼 밑에 보는 거야. 지금 여기는 답이 표시되어 있지만, 분명히 유머러스나 펀은 아닐 거고, 지루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차분한 거일 수도 있고, 뭐, 한번 보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무서운 거 같은데? 그럼 뒷부분 좀 봐야지. 대답이 없대. 자기 자신한테 말을 했대. 뭔가, things는 물건이니까 물건을 들었다고. 근데 아니네. 누군가가 방 안에 있네. 들었네. 리드믹하고 이런 숨소리를. 잠시 동안 누워 있었네. 아, 여전히 무섭구나. 무서운 거? 5번. 고르고 가는 거야. 중간에 거를 굳이 이게 뭐,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됐지? 근데 우리는 하지만 공부하는 거니까 조금 한 번씩 봐볼게. 자, 볼게요. 한밤중에 매트가 갑자기 깼어. 그는 자, glance at 이라는 단어는 아셔야 됩니다. glance at은 얘 반대말 stare at이 있어요. stare at은 응시하다, 얘들아. 뻔히 쳐다보는 걸 stare at이라고요. glance at은요, 힐끗보다 잠깐 딱 그, 뭐, 잠깐 보는 거 있죠? 그게 어차피 보는 건데 의미는 좀 달라요. 시계를 힐끗 봤대요. 새벽 3시 23분이었어. 인스턴트라는 건 즉각적인이라는 거죠. 즉각 동안, 아, 즉각 잠시 얼마 동안, 그러니까 잠깐 동안이라 이렇게 표시한 거야. 잠깐 동안 궁금했어. 무엇이 그를 깨게 했는지. 그런 다음에 그가 기억한 거야. 자, 여기 had heard 이런 게 어법에 나올 수 있지. had heard 뭐야? 지각 동사잖아. 지각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 오죠. 혹은 coming이나 to come, came. came은 여기 목적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누군가 사람이니까 누군가 방 안으로 들은 걸 들은 거야. 근데 여기 봐봐. 근데 내가 선생님이라면 여기서 어법 문제를 내야 한다면 뭘 낼래? come 안 내. 왜? 중3이면 다 알아.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오는 거 이제 그런 거안 내. 나 같으면 이거 낼것 같아. had heard. 이 헤드를 잘쓸수 있는지. 헤드 PP는 뭐야? 과거 완료잖아. 과거 완료의 시제는 시점이 두 개가 존재해. 과거 완료는 뭐야? 어떠한 과거의 시점보다 더 과거의 시제인 거잖아. 그럼 얘 봐봐. 얘가 기억했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깼지? 하고 일어나서 기억한 거야. 이 자체가 지금 과거야. 근데 뭐를 기억했어? 아, 맞다. 아까 지금 누가 잠깐 들어오는 소리에 대해서 내가 깼네? 그러면 깬 시점보다 더 이전의 시점이 들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과거 완료를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라면 여기에 헤드를 살짝 지워보고 니네가 틀린 거 잡을 수 있나 없나 한번 볼것 같아. 왜? remembered한 시점과 heard한 시점이 같지가 않아. remembered한 건 일반 과거고, 들은 거는 과거, remembered보다 더 과거니까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매트가 침대에 앉았대. 그러니까 몸을 세워서 진짜 앉은 거야. rubbed his eye. 자, 여기 set up 첫 번째 동사, 병렬 갑니다. rubbed, 비비다 두 번째 동사, looked 세 번째 동사죠. 셋다 지금 과거형으로 왔지. 침대에 앉아가지고 눈을 비비면서 주변 작은 방을 둘러본 거야. Mom이라고 물어봤어. He said quietly. 그가 조용하게 말을 했대요. 근데 여기 봐봐. comma ing. 너네 이번에 시험범이었어. 기억나니? 분사구문. comma ing. hope 희망하다잖아. 그럼 얘는 희망하면서 뭐라고 희망하면서? 다음 뒤에 문장을 희망하면서. He would hear his mother's voice assuring him that everything was alright. 자, 뭐를 희망하면서 엄마라고 불러본 거야? 그가 들을 거라고 그 엄마의 목소리를. 자, assuring 이 단어 중요합니다. assure이라고 하는 안심시키다라는 동사에 ing를 붙였어.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거는 현재 분사예요.
우리 분사라고 하는 거는 명사를 꾸며주니 이 보이스라고 하는 게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안심시키는이라고 가야 돼.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걸 희망하면서. 근데 어떤 목소리야? Assuring, 안심시키는 그를. 뭐라고 안심시켜? Everything was alright. 엄마가 응 그래 나야 하면 모든 게 alright 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안심시키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라면서 엄마라고 조용히 불러봤대요. But there is no answer. 대답이 없었죠? 매트가 try to는 노력하다야. 얘가 그 스스로에게 얘기하려고 노력했어. 뭐라고? He just hearing things.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물건을 들은 거라고. But he knew. 그는 알았어. He wasn't. 아니라는 것을. 자, 두 번째 시험 내고 싶은 포인트. 나 같으면 이거 디든트로 내보고 싶어. 얘 대동사야. 대동사라는 게 뭐야? 앞에 나온 동사를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 쓴 거잖아. 얘 디든트 아니에요. wasn't예요. 선생님, 디든트와 wasn't의 차이점이 뭔데요? 니네가 찾아가야 돼. 앞에 문장의 동사를 찾아가야 돼. 봐봐. 매트가 그 스스로에게 혼잣말,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려고 노력한 거야. 뭐라고? 그가 들었어. 어떤, 그가 들었다고. 그냥 단순히 물건 떨어지는 거, 물건을 들은 거라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지. 그가 물건을 들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러고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 뒤에 생략되어 있는 게 뭐야? He wasn't hearing things인 거예요.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는 wasn't hearing things이기 때문에 didn't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was hearing things를 대신해서 뒤에 있는 이 hearing things는 반복이 때문에 생략이 돼서 wasn't가 맞아요. didn't는 틀려요. 근데 해석상으로 큰 문제가 없거든. didn't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법으로 낼수 있는 거야. 했죠? There was someone in his room. 방에 누군가가 있었고 들을 수 있었어. rhythmic 하면 적절한 비트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 scratch라는 거는 왜 우리 목소리 이렇게 약간 새소리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긁는 듯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대. It wasn't his own. 그의 자신께 아니었대. 그이 남, 매트의 숨소리가 아니었대. He lay awake. 자, 그는 누워있어. awake. 깨어있어서 누워있었어. For the rest. rest라는 게 여기서는 명사로 나머지야. 나머지 반에, 그 밤에 나머지를 깨어있는 채로 누워있었대. 무서우니까 잠을 못 자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요. 혹시나 하고 지금 여기 2번에 boring and dull. 이 dull이란 단어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안 돼요. 형용사로 따분한. 자, 이제 또 단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옆에 모르는 단어 체크. 그다음 20번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알맞는 거. 자, 여기 밑에 보면 한글이지 지문이 쉬운 레벨이라는 거야. 한번 봅시다. 자, set about 이라는 거는 착수하다, 시작하다. 이거 붙여서 같이 한 단어로 외워야 돼. 여기 앞에 as는 when으로 보면 돼. 네가 글쓰기는 것을 시작할 때, 네가 글 쓰려고 착수할 때, 뭐 착수는 어렵잖아 말이. 그러니까 그냥 무언가를 시작한다라고 생각 보면 돼. 그러니까 네가 글쓰기를 시작할 때 it is worth. 자, 이거 자주 나와. be worth ing. 무엇무엇을 할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야. be 동사 worth ing. 무엇무엇을 할 가치가 있다. 네가 글쓰기를 막 시작하려고 할때 reminding.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가치, 값어치가 있어. 해볼 만해. yourself, 너 스스로에게 리마인딩 시키는 게 해볼 만하대. 자, 뭐를 리마인딩 시켜요? That while you ought to have a point of view, you should avoid telling your readers what to think. 얘가 목적어요. 자, 대부분 첫 번째 문장이 주제 문장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핵심 단어를 파악을 해야 돼. 봐봐. 자, 뭐를 리마인딩 해야 돼? while이라는 거는 여기서 반면에야. 뜻이 두 가지가 있지. 뭐뭐하는 동안이랑 반면에. 자, ought to라는 거는 should랑 똑같지. 해야만 하는 거. 네가 가져야 돼. Point of view, 견해, 생각.
네가 견해를 가져야 하는 반면에 너는 should avoid, 피해야 해. 자, 견해를 갖는 거는 좋은 거야. 그렇게 해야 된대. 근데 피해야 된대. Telling your leader, 너의 독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야. What to think, 무엇을 생각할지. 그걸 피하래. 아니 왜? 작가가 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책을 썼을 거 아니야. 근데 야, 독자들아, 이렇게 생각 좀 해봐라 라고 쓰는 거는 피하래. 그럼 너희들은 머릿속으로 얘 마이너스네. 니네가 분류를 해야 되는 거야. 견해는 가져. 견해는 가져. 대신 무엇을 생각할지 얘기하는 건 피하래. 됐어? 근데 걱정할 필요 없이 앞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얘기해 줄 거야. 2번 가볼게요. Try to hang a question mark. 노력해라. Question mark는 물음표야. 물음표를 다는 것을 노력을 하래. Over it all. 전체적으로 물음표를 달도록 노력을 하래. 야, 물음표라고 하는 것은 결론 지어주지 않은 거야. 맞잖아. 그러면 물음표를 안단 문장은 지가 결론을 내서 말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물음표를 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너네 생각해봐. 글을 쓸 때, 니네 영화를 볼 때, 와, 씨. 오징어 게임. 너다 봤지? 19세인데 다 알더라? 초등학교 1학년도 막, 선생님, 뭐, 다 알더라고. 깜짝 놀라서 유튜브에 다 짤로 돌아다닌다고 그러가지고. 난 너무 징그러워서 껐는데. 근데 아무튼 막, 오징어 게임이 왜 재밌어? 신선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영화가 왜 그런 거야? 왜 인기가 많은 거야? 어쨌든 돈 때문이잖아. 그치? 각자가 다 실패한 삶이고, 중간에 한번 와해가 됐는데 다시 모이잖아. 그치? 결국 돈 때문이잖아. 근데 이정재가 나중에, 스폰가? 볼 사람 있어요? 근데 뭐 봐도 뭐 6년 후에 볼 텐데. 아무튼, 막 3년이겠구나. 아무튼, 이정재가 그 돈을 쓰지를 못해. 왜? 모든 사람의 죽은 돈이, 돈 목숨값이기 때문에. 460, 400, 뭐? 465? 456억? 아무튼 받은 걸못 쓴단 말이야.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야, 여기서 이런 거, 아, 이래서 이 주인공 이래서 못 쓰는구나. 이정재가 거기서 이건 다 죽은 사람들의 돈값이기 때문에 나는 못 써.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 저 주인공이 저렇게 해서 번 돈이라 3부로 못 쓰는구나. 내가 스스로 생각하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잖아. 그게 작품성이 있다라 그러고 사람들이 그걸 재밌어 한다라는 거야. 막 드라마가 돈 때문에 다들 너무 고생한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 돈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일에 연루가 돼서 이러한 게임까지 돼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다 라는 것까지 끌고 가는 게 작품의 개연성인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어떤 책이 있어. 돈 아껴 써. 저금해.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 그런 책과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들면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든 걸 겪었지만 공부를 함으로써 좋은 기회를 만나가지고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이해가 되나? 그러면 한번 봐봐. 그래서 모든 것에 물음표를 달아놓으래. 나중에 이정재가 빨간 머리로 바뀌거든? 그 영화에서는 왜 빨간 머리를 했는지 이해가 안 돼. 아, 안 나와. 나중에 감독이 일부러 빨간 머리를 했대. 그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야 그래서 이정재가 빨간 머리 한 거구나라고 막 사람들이 막야 그래서 그런 거래 대박 야뭔 일을 이러면서 그렇게 나와. 근데 나중에 작가가 한 말을 보니까 나름 좀 생각을 했네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품을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모든 것에 물음표를 달려고 노력하래. 이런 방법으로 너는 allow는 허락하다인데 허락한다는 거는 그래 해도 좋아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끔 하다라고 해석해. 너의 독자들을 뭐 하게끔 한대요? To think for themselves. For 다음에 oneself는 스스로잖아. 스스로를 생각하게 만들 거래요. About the point. 그 요점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말하는 argument라고 하면 얘들아, 말싸움이 아니라 주장이라고 외우세요, 이제부터. argument는 애들 대부분 말싸움이라고 알고 있는데, 말싸움 왜 해? 지네 주장만 우기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 네가 하고 있는 주장이나 포인트에 대해서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게끔 한대, 이런 방식이. 그 작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아, 이래서 이 작가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생각을 하게끔 하라는 거야. 그럼 이해가 돼?
너의 견해는 가지되 독자들에게 무엇을 생각할지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걸 피하라고 한 이유가 생각이 돼. 자, 4번 문장 가볼게요. 그 결과 그들은 느낄 거야. More involved. 자, involved는 포함하단대. Involved, 포함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거의 내용에 포함되어진 거야. 그래서 얘는 분사로 그냥 열중되는, 열중하는 거, 완전히 빠져드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결과 그들은 더 빠져들 거야. 컴마 ing 분사 구문이야. 찾으면서 그들 스스로가 뭐를 찾으면서? 자, 여기 as 있어요. 세모 쳐보면 보일 거야. as you are. as 지금 요거 원금이에요. as 사이에 있는 것만큼 뭐뭐한. 자, you are. 네가 너만큼, 네가 you are. 네가 그런 것만큼 as 사이에 있는 것만큼 그들 스스로가 발견하면서 네 글에 더 열중될 거래. 그럼 as 사이에 있는 거 한번 보자. committed. committed는 요거는 그냥 몰입된. 그러니까 얘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committed는 또 몰입된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 이거 외워야 돼. 자주 넣어. To the argument you've made and, 자, 이렇게. 너가 한 주장에 몰입이 되고, 너가 expose는 노출하다야. 드러내다야. 네가 드러낸 insight는 통찰력. 네가 어쩜 책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내 견해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쓴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책에서 계속 드러내고자 하는 통찰력과 네가 말하는 그 주장에 너만큼이나 몰입이 되는 것을 발견하면서 얘네들이 더 열중될 거야. 열중하게 될 거야. 마지막 문장이에요. You will have written. 너는 쓸 거야. 에세이를. 자, 너는 여기 봐. 쓸 거야. 현재 완료, 미래지. 너는 쓸 거야. 그럼 에세이를. 그러니까 위에 거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쓰면 너는 에세이를 쓸 거야. 자, 대 세모치고 이 대시 뭔지 한번 찾아봐.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 접속사면 뒤에 문장이 완전할 테고, 관계대명사면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야 되지? 그럼 봐봐. 대 뒤에 뭐가 없어? 주어 없잖아. avoid라는 동사가 나오잖아. 선생님, 놔둔 일은요? 이건 주어가 아니지. 놔둔 일 A, 버, 널쏘, B. 선생님, 얼쏘 없는데요? 얘들아, 학년이 올라가면 얼쏘는 지워진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동사 A 할 뿐만 아니라 동사 B를 하는 에세이라고 보면 돼. 그럼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야. 어떤 에세이? PR 뿐만 아니라 passivity가 수동성이라고 하는 명사야. In the reader. 독자들에게 수동성을 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미있게 하는 에세이. 그 다음 세 번째, get people to think. 사람들을. 우리 get이라고 하는 거는 준사역 동사. 이거 시키다라는 뜻인데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로 투부정사 오는 거. 사람들을 생각하게 시키는 에세이를 쓸 거야. 야, 여기 봐. 지금 선행사가 에세이고 지금 이 주격관계대명사에 걸친 동사가 세 개야. 막 선생님이 되면 막 문제를 막 뭐를 내고 싶으냐면 여기 S 빼고 여기에 막 R 써버리고 여기에 S 빼서 애들이 맞출까 이걸 내고 싶어요. 왜? 지금 선행사가 on essay라는 단수잖아. 그러니까 동사의 수일치를 다 지금 단수에 맞춰줬잖아. 이게 병렬이지, 동사의 수일치.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봐.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 너는 에세이를 쓸 거야. 어떤 에세이? 독자들에게 수동성을 피하고 재미있고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에세이를 쓰게 될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세요. 밑에 주장하는 바,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정답은 3번이죠. 근데 얘들아, 쉬운 답이 보이는 문제는 뭐 상관없겠지만, 선생님이 속어법 쓰라 그랬지. 아닌 단어 확실히 제끼라고. 인간을 내는 읽으면서 내가 합리화를 시켜. 정확하게 아닌 거를 지우면서 가야 돼. 저자의 독창적인 견해를 드러내야 한다? 근데 이거 내용 나왔어, 앞에. 맞잖아. point of view 가져야 되잖아. 근데 주제라고 하는 게 뭐야? 얘가 결국, 야, 너는 너만의 생각을 가져야 되란 얘기를 해? 계속.
독자들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를 계속 내가 유도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나왔지만 독창적인, 특히나 독창적인 얘기는 없었어. 그래서 견해를 가지되, 견해를 가지는 반면에 무엇을 생각할지를 말하지는 마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나왔지만 답은 아니야. 주제를 찾는 거니까. 다양한 표현 안 나왔어. 독자에게 감동 주는 법안 나왔어. 독자가 능동적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사고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한다. 아까 말했잖아.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고. 이거 맞죠? 독자에게 가치 판단의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 제시하지 말라고. 지네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라고. 주관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배제하는 건 빼라는 거야. 사실을 바탕으로 쓰라는 건 없었어. 그러니까 아닌 단어에 확실하게 지금은 솔직히 어렵지 않아서 굳이 이렇게 속어법은 필요 없지만 너희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일수록 속어법은 꼭 필요해요. 자, 여기다가 단어 또 정리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나 여기서 모르는 단어. 한 문제만 더 하고 쉴게요. 자, 21번 보자. 21번이 이때 당시, 그러니까 얼마 안 됐지. 9월달 모의고사 볼 때, 지금 고1인 애들의 오답률이 50%나 됐어. 55%였어. 21번에서 굉장히 오답이 높았어. 너희들 중에도 뭐 틀린 사람이 있을 거야. 원래 이거는 틀린 번호가 아닌데 틀렸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실제로 오답률이 높았대. 왜 그런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봐보자. 밑줄 친 matter out of place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볼게요. Nothing is trace by nature. 얘들아, by nature 하나로 묶어. 앞으로 너희들 nature 하면 자연 아니야. 본질이야. 타고난 거. 자, 그러면 여기는 본질적으로,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자, 그럼 봐봐. Nothing is trash. 앞에 줘가 nothing이야. 쓰레기인 건 없대. 본질적으로 본래부터 쓰레기인 건 없대요. Anthropologist married. 야, 이거 몰라도 돼. IST 붙이니까 무슨 학자인가 보지. 얘가 bring 다 가져왔어. back 다시 가지고 오고요. analyze 분석했어요. common saying 흔한 말들을 분석을 했대. 자, 데디아의 말이야. dirty is matter out of place. 자, dirty라는 거는 dirty라고 하면 더러움인데, 여기, 아, 더러운이라는 형용사인데, dirty는 여기서 명사로 쓰였으니까 그냥 나는 더러운 것이라고 할게. 더러운 것은 matter. 일단 matter는 문제야. What's the matter? 하면 문제가 뭐야? 이런 얘기 하잖아. 더러운 것은 문제인데, 뭐의 문제야? out of place. 좀 이게 의미가 안올 수도 있는데, out of는 뭔가를 벗어난 거야. place는 장소지. 근데 내가 이 빈칸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도 뭔가의 장소를 벗어난 문제네, 더러운 것은. 그냥 그게 뭔지를 한번 보자. 이런 유명한 말, 이런 흔한 말을 분석을 하고 다시 갖고 왔대, 얘가. 근데 anthropologist는 인류학자라는 단어야. 얘가 이런 말들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한 거야. 딱 보니까 1번이 주제겠네. 왜? 본래적으로 쓰레기인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하려고. Dirt is relative. 자, relative 진짜 개중요하다.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Relative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이라는 단어예요. 모의고사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 상대적인. 상대적인 건 뭐야? 나한테는 아닌 게저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잖아. 더러운 것은 상대적이라고 she emphasized. Emphasize라는 거는 강조하나요? 그녀가 강조했대요. 4번 문장 보세요. Shoes are not dirty in themselves. 신발은 더럽지 않아. In themselves, 그것 스스로 안에서라는 건 뭐야? 그냥 그 자체로. 그것들 자체로는 신발은 더럽지 않아. But, 자, 가주어 진주어 나왔어요. It is dirty, 더러워. To place, 두는 것은. Them, 여기서 them은 신발이겠죠. 신발을 on the dining table,
식사를 하는 그 테이블 위에 두면 더러워. Food is not dirty itself. 음식은 그 자체로 더럽지 않아. But it is dirty to leave pots and pans in the bedroom. 여기서 또 가져진 줄 아네. Leave. Leave가 떠나다 말고 남기다는 뜻도 있잖아. 냄비나 프라이팬을 침실에다 두는 건 더러워. 아니면 food all over clothing. 옷 전체 위에다가 있는 음식은 더러워. 그러면 아, 야 신발이 더럽진 않아. 본래적으로 신발이 더럽진 않지만 얘가 다이닝 테이블에 있으면 더럽대. 그 다음 음식 자체가 더럽진 않아. 근데 얘가 베드룸에 있으면 더럽대. 어, 장소의 문제가 맞나 보다. 장소를 벗어나면 더러워질 수 있나 보다. Similarly, 비슷하게 bathroom items, 욕실의 아이템들 in the living room. 욕실의 아이템이 거실에 있으면 더러워. 땡땡 옷인데 lying라는 거는 어, 있다야. On chairs, 의자 위에 있는 옷은 더러워. 지저분하잖아. 옷장에 옷걸이에 걸려 있어야지. Outdoor things, 바깥의 물건이 indoors, 실내에 들어와 있어. Upstairs things, 위층에 있어야 될 물건들이 downstairs, 아래층에 있어. And so on, 기타 등등. 나 같으면 여기서 나는 감을 잡았기 때문에 나는 문제를 풀어볼 것 같아. 이렇게 여기서도 좀 속도를 줄여야 돼. 근데 좀 더 가볼게. 오만, 우리는 공부하니까. Sort는 분류하다. 근데 sorting이라고 하는 지금 동명사가 주어로 왔어. 자, 더러운 것을 깨끗한 걸로 분류하는 것은 한 다음에 얘들아 여기 짝대기 길게 내져 있죠? 이거는 부연 설명하는 거야. 그냥 동격이 컴마라고 보면 돼. 이거에 너무 헷갈려 하지 마. 헷갈리면 얘 나중에 해석해. 앞에 있는 이 문장을 뭔가를 더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sorting the dirty from the clean에 맞는 동사를 찾으면 involve야. involve가 아까 선생님이 열중된이라 그랬지. 근데 involve가 동사 자체로는 포함하다야. 자, 깨끗한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을 분류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systemic이라는 것은 체계적인 ordering, 정리와 classifying, classifying과 분류하다거든. classifying, 분류하는 것을. 너네 order이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order이라는 단어 중등 수준에서는 주문하다, 명령하다 요 단어로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얘들아 정리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 얘는 동사인데 명사의 뜻도 있어요. 얘는 순서라는 뜻도 있어.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는 정리하는 것이라고 가야지. 깨끗한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을 분류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체계적인 정리하는 것과 분류하는 것을. 자, 짝대기 걷어서 인정 해석을 해보자. 제거하는 것, 신발을 from the table, 그 테이블로부터 정리를 하고 putting the dirty clothing in the washing machine, 그 더러운 옷은 세탁기로 집어넣는 것, 이런 것, 깨끗한 것으로부터 얘를 분류하는 것이 아주 체계적인 정리와 분류하는 것을 포함한대요. Eliminating. Eliminating은 똑같은 거 removing이 있어요. Remove가 제거하다인데 eliminate 앞으로 더 자주 볼 거야. 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은 thus, 그러므로 positive process, 긍정적인 과정입니다. 본래부터 더러운 거 없으니 정리해. 그게 굉장히 체계적인 정리하는 것과 분류하는 것이야. 치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라는 거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봐. Mare out of place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속어법 써봐. 절대 아닌 단어에 X를 쳐. 여기 봐. 완전히 깨어진 무언가? 부셔진 뭔가? 뭐 부서지는 건 없잖아. 작은 먼지인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눈치챈 얘기도 없었고 작은 먼지 뭐 크게 문제가 없었어. Dirty,
But renewable material. Renewable 하면 재생산할 수 있는 재료 절대 안 나왔지. What can be easily replaced? 애들이 요거를 오답으로 많이 찍었어. 자, 왜냐면 place가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 아, 뭔가 놓는 것의 문제니까, 쉽게 놓을 수 있다. 정렬한 뜻인가?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쉽게 그냥 비약을 해버리는 거야. 야, replace란 단어는 대체하다야. 대체하는 건 뭐야? 그거 없이 다른 대신할 수 있는 걸 두는 거라고. 지금 이거는 제자리를 갖다 놓는 문제고, 제자리를 벗어난 게 더럽다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봐봐. 쉽게 대체되어질 수 있는 것? 아까 신발이 더럽지 않으면 신발을 대체할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발 그냥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잖아. 거기서 치우면 되잖아. 이건 아니에요. Replace를 똑같이 place로 보면 안 돼. 그다음, a thing that is not in order. 아까 이거 order를 뭐라 그랬어? 정리라 그랬죠. 정리 안에 없는 것. 정리 안에 없는 것. 장소를 벗어난 것. 그러니까 아까 order이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웃고 아까 정리하다, 정리라는 단어를 몰랐으면 이게 힘든 거야. 됐나요? 단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잠깐 쉴 건데 쉬기 전에 복화 다이어리 꺼내볼게요. 복화 다이어리 꺼내서 너네 지금 선생님이랑 지금 21번까지 했지. 18번부터 21번까지 모르는 단어 한번 싹 정리하고 그 다음 쉴게요. 이거 영상 보는 친구들도 모르는 단어 다 정리하고 5분 이상 쉬지 마. 정리하세요, 단어. 자, 오늘 그러면 22번 이어서 가보자.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 자, 가져와 진주어 먼저 나왔네. 중요해. 근데 얘들아, 너네 진주어가 꼭 투부정사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 대절도 나올 수 있어. 대 이하의 문장은 중요해 라고 해석하면 돼. 자, 대 이하의 문장이 뭐예요? 너가 생각하는 것, independently라고 하면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건 중요해. 그리고 fight, 싸우는 건 중요해. For what you believe in. 네가 믿는 것. What은 뭐뭐라는 것이야. 네가 믿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건 중요해. 그리고 네가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건 중요해. 근데 여기서 중요하지. But. 하고자 하는 말. 그런데 there's come a time. 얘들아 이거 도치 문장입니다. 자, comes가 동사고요. a time이 주어야. 지금 there이라고 하는 요 유도부사가 앞으로 나와서 이두 개가 도치가 된 거야. 근데 time이 지금 시간이 아니라 어로 붙었기 때문에 시기라고 봐야 돼. 하지만 시기가 온다. 자, 무슨 시기냐면 when 다음에 앞에 있는 요 명사 time을 보는 거야. 무슨 시기가 오냐면 자 그래서 여기 when 봐봐.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할래? 앞에 time이라는 명사가 굉장히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잖아. 얘 관계 부사예요. 그리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와. 이러이러할 시기 it's wiser to stop fighting for your view and move on to accepting what you've Trustworthy group of people think is best. 헐, 겁나기네. 자, 여기까지. 네가 믿는 것을 위해서 싸우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시기가 온다. 자, 무슨 시기냐면 근데 여기 또그 안에 가져와 진주어가 또 들어가 있어. It's wiser to stop. Wise가 현명 아닌데 wiser 하면 더 현명해. 투부정사하는 게더 현명한 시기가 온대. Stop fighting. 아니, 아까는 싸우는 게 좋다며. 근데 싸우는 걸 멈추는 거야. For your view. 너의 견해와, 견해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게더 현명해. 그 다음, 두 번째 진주어. 여기 to 생략이 된 거야. Move on. 그러니까 여기가 진주어 첫 번째고, to move on. 얘가 진주어 두 번째야. 그리고 move on. 나아가는 거, 움직이는 게 중요해. To accept him.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여서 움직이는 거. 뭐를 받아들여? What a trustworthy group is people think is best. What이 여기서 뭐뭐라는 것이야, 것. 믿을 만한 사람들의 그룹이. 믿을 만한 사람들의 그룹이. 아니다. 내가 목적어네.
잠깐만. What? 이것을 인정하고 움직이는 건 필요해. 자, 뭐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최고라고. 믿을 만한 사람들의 그룹이 생각하는 게 최고라는 것을 인정하고 move on. 움직이는 게더 현명할 시기가 온다라는 거야. 자, 이 보라색 벗을 기준으로 앞에는 뭐야? 네가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네가 믿는 거 위해 싸워. 근데 말이야, 너의 견해를 위해서 싸우는 거는 멈추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근데 믿을 만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최고라고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것이 더 현명할 때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앞에 게 아니라 이 뒤에 거겠지. 자, 그럼 2번 문장 또 이어서 한번 가보자. This can be extremely difficult. 이것은 완전히 어렵대. 대단히 어렵대. 앞에 문장이 대단히 어렵대. But it's smarter. 가져진 줄 엄청 많이 나오네. 더 똑똑하고, ultimately는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더 좋아. For you, 너를 위해서. 뭐 하는 게? 여기가 진주어죠. To be open-minded and have. open-minded가 되고, 신념을 가지는 것. open-minded가 되고, 신념을 갖는 게더 똑똑하고, 궁극적으로 더 좋아. 자, 근데 여기 신념 뒤에 대 세모쳐볼래? 아까처럼 한번 해봐. 이 대시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 한번 봐보자. 대 다음에 뭐가 나왔어? 컨클루전. 결론. 니. 더 나아. 어? 조동사 보어 다 있네? 그럼 얘는 뭐야? 완전한 문장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동격의 접속사야. 동격의 접속사는 that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건데 굉장히 수식을 하는 관계대명사와 꼴이 닮아 있어. 그래서 되게 애들이 that 하면 무조건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얘는 이 대절은 앞에 있는 faith, 신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어. 오픈마인드라는 건 뭐야? 마음을 열고 저 사람도 맞을 수 있고 이런 거 이렇게 되고 신념을 갖는 거 믿을 만한 사람들의 결론이 whatever you think 네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나을 거라는 이 결론의 이 신념이 이 신념을 갖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더 좋대. 그러면 2번, 3번 지금 연속으로 계속 우리한테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남의 말좀 들어! 라고 그게 더 좋을 때가 있어 이 말을 하고 있죠. 4번 네가 만약에 그들의 뷰, 여기서 뷰는 생각이라고 할게. 그들의 뷰를 이해를 못한다면 넌 아마도 블라인드, 눈이 멀 거야. 뭐에?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그 말이 뭐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이 먼다는 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야. If you continue doing 네가 만약에 계속을 한다면, 얘들아 컨티뉴 다음에는 꼭 동명사가 와요. What you think is best? 네가 생각하는 게 최고라고 하는 것을 계속한다면, 그러니까 우긴다면, 네가 생각하는 게 베스트라고 하는 것을 네가 계속한다면,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할 때, 모든 증거와 믿는 사람들이 are against you, 너와 반대할 때, 아니 증거도 그렇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나랑 반대하는 의견을 가졌어. 그럼 그럴 때도 내가 생각하는 게 최고야라고 우기는 거를 계속한다면 말이야. You are being dangerously confident. 너는 위험하게 자신감이 있는 거야. 자, 자신감이 있는 단어. Confident는 좋은 단어야. 하지만 dangerous는 마이너스 단어야. 그럼 결국 얘는 좋지 않다라는 뜻이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Dangerously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말 뭐야? 남의 말좀 들어. 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6번. 진실은 대전이야. 자, 뭐? Why? 여기서는 반면으로 할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랍게 오픈마인드 되는 반면에 Some can't. 몇몇 사람들은 아니래.
can't become incredibly open-minded가 생략이 된 거야. 심지어 모한 후에 그들이 끊임없이 encounter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마주하다야. 근데 have encountered 하면 끊임없이 마주될 때 많은 고통에 뭐로부터? betting them. 야, bet라는 게 너네 막 야, 배팅, 나 배팅했어. 이런 얘기 하잖아. 배팅이라는 건 내기를 해서 거는 거잖아. 내기 왜 하는 거야?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거는 거야. 배트는 확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확신하는 것.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마주한 후에도 that they were right when they were not. 그들이 아닐 때 그들이 맞다라고 확신하는 건 그런 거로부터 많은 고통을 반복적으로 마주한 그 후에조차도 아니 지가 계속 사람들이랑 싸워 지가 사람들이랑 계속 싸워 아니래 너무 이게 힘들잖아 그러면 아 저 의견이 맞을 수도 있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비록 아니 뭐야 심지어 계속 이런 아픔을 이런 고통을 마주한 후에도 오픈마인드가 안 된대 그럼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네가 맞다고 하는 것만 우기지 마.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도 더 궁극적으로는 더 좋고 현명한 거야. 근데 몇몇은 그렇게 하는데 또 몇몇은 안 그러더라 라고 지금 결론을 냈죠. 자 그러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봐. 요지 몇 번이에요? 밑에 보기에서 문제 다시 한번 찾아봐. 정답 5번이죠. 자, 단어 또 지금 적어야 될 거 체크. 다른 사람은 23번 넘어갑시다. 그래 주제. 자, vegetarian eating. vegetarian이라는 거는 채식이야, 채식. 채식을 먹는 것은 is moving. 여기 동사 진행형이네. 움직이고 있대. into the mainstream. 얘들아, mainstream. stream이라는 거는 흐름이거든. mainstream, 주류. 대세라는 뜻이야. 채식 식단이 주류로 이동하고 있대요. as more, 자, as. 자, as는 뜻이 겁나 많은데, as 다음에 비교급이 나오면, 뭐뭐 함에 따라서로 해석하시면 대부분 다 맞아 떨어져. 뒤에 비교급이 나오면, 뭐뭐 함에 따라서. more and more young adult. 점점 더 많은 어린 성인들이 say no. 얘를 한 단어로 거절하다. 라고 해석해. say no. 거절을 해. 뭐한, 뭐를. 고기와 poultry and 자 이거 poultry라고 하는 거는 가금류라고 하는데 뭐 닭이나 오리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나 물고기나 육류 이런 거에 거절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함에 따라서 채식주의의 식단이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대요.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야 이 American dietic 자 diet라는 거는 살 빼는 게 아니라 식단이라 그랬어. 이 미국의 이 뭐 식단 뭐 영양학자인 요 영양이 협회 어소시에이션은 요 협회예요 협회 이거에 따르면 approximately라면 대략적으로 planned, 플랜이 계획하다는데 ed부터 쓰니까 계획된이라고 하는 과거분사고 vegetarian diet가 주어이자 명사인 거야 대략적으로 계획된 채식 식단은 are healthful 건강에 좋고요. 두 번째 동사 are nutritionally adequate. adequate 이 단어 정말 필수 단어야. 적당한이란 단어야. 영양학적으로도 적당하대요. and 그리고 세 번째 동사 제공한대요. health benefits. benefits이라는 거는 이점 좋은 점이지 건강상의 좋은 점을 제공합니다. in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ertain disease. certain이라는 거는 형용사로 특정한이라는 거야. 특정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서 건강의 베네핏을 제공합니다.
채식을 하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채식한대, 우와 건강 겁나 생각하네 이럴 수 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항상 but, however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지. but, 하지만 have concern, concern이라는 게 염려, worries랑 똑같은 단어예요. 건강 염려가 is not the only reason, 유일한 이유는 아니야. 무슨 유일한 이유가 아니야? That young adult give for changing their diet. 젊은 사람들이 그들의 식단을 바꾸는데 주는 이유가 아니야. 여기는 지금 여기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겠다. 선행사가 reason이고. 이유인데 무슨 이유? 젊은 사람들이 그 지들의 식단을 바꾸는데 주고 있는 그 이유가 유일한 이유가 아니래. Health concern이. 아니 그럼 뭐야? Some make the choice. 자, make a choice가 결정하다. Decide랑 똑같아. 몇몇 사람들은 지금 결정을 하고 있어. Out of concern. 얘들아 여기서 out of를 from으로 보면 해석이 좀 쉬워요. Concern for. 자, 뭐를 위한 염려? Animal right. Right라는 거는 명사로 권리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 있죠? 동물의 권리. 동물의 권리에 대한 염려로부터 그 결정을 하고 있대.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친구 중에도 있거든. 채식,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닌데, 막 갑자기 어느 날 채식을 하겠대. 막 그러면서, 근데 누구보다 고기를 굉장히 즐겨 먹던 친구거든.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살 빼려고? 살 빼면 또 채식이 아닌데, 희한하다는데 알고 보니 얘가 다큐멘터리를 본 거야. 그 동물들이 인간의 그 주식이 되기 위해서 길러지는 동물들, 그리고 어떻게 도살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길러지는지. 그래서 니네 뭐 계란들, 그 계란 같은 것도 나도 이거는 봤는데, 닭들이 계란, 우리 계란 엄청 많이 먹잖아. 그래서 계란을 낳는 닭들은 닭의 크기가 좀 그림을 못 그리니까 닭이 이렇게 좀 공룡 얘가 닭이야. 근데 얘가 알을 낳아야 돼. 그러면 진짜 뻥안 치고 요만해. 딱 맞아. 이만한 데다 애를 넣고 계속 알만 낳게 막 계속 먹이만 주는 거야. 그거 좀 안 그렇게 좀 약간 동물을 학대하는 것처럼 그 막 정말 겁나 몇만 평에 이런 닭들만 사 막 닭장에 넣어놓고 와 그럼 얘네들은 막 나중에 죽기도 하고 막 이래. 근데 이건 말로 표현하면 안 돼. 봐야 돼. 그래서 갑자기 그냥 그런 걸 다 봤는데 고기를 보면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고 그러니까 걔는 뭘 나한테 보여준다는데 내가 싫다 그랬거든. 난 고기를 먹겠다고. 근데 그걸 보면서 고기를 못 먹겠대. 너무 잔인하고 다른 동물들은 더하대.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파는 제품을 먹잖아. 그러니까 모르잖아 어떻게 되는지를. 근데 그걸 보면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들의 권리. 그래서 요즘 계란 중에 되게 비싼 거 있어. 방목해가지고 닭들을 걔네들이 낳은 달걀들 그런 건 되게 비싸. 근데 어쩔 수 없대. 아무튼 뭐 돈이 많으면 그런 거 먹는 거지. 자 아무튼 아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애니멀 라이트를 염려 때문에 뭐 하는 거구나. 자 5번 문장 보세요. 5번 문장 보면 너희들이 니네 이번에 시험범이 나왔던 거 딱 생각이 나야 되는데 5번 문장에 뭐가 있을까 문법적인 요소로. 아니 콤마에서 자른 다음에 웬 세모 치려고 했는데 아니 선생님 웬 다음에 주어 동사 없는데요? 생략됐겠지. 그래 분사 구문이야. 자 분사 구문에 선생님이 접속사는 살려둘 수 있다라 그랬어. 그 의미를 쓰고 싶으면. 그래서 여기는 그럼 뭘 생략한 거야? 얘 빙이 생략이 된 거지. 분사 구문에서 PP형으로 시작한 거는 빙의 생략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주절에 주어가 당하는지를 생각을 하라 했잖아. 그럼 주저 이 문장에서 생략되는 주어는 누구야? Many teens야. 많은 10대들이야. 많은 10대들인데 자 그럼 여기 한번 해석을 해볼게. 많은 10대들이 being faced 하면 직면하는 게 아니라 직면될 때라고 해석을 해야지. With the statistics. Statistics라는 단어 많이 나옵니다. 통계자료야. 많은 10대들이 통계에 맞닥뜨려졌을 때. 자 근데 무슨 통계야? 주격관계대명사예요. 무슨 통계? Show the majority of animals raised as food live in confinement.
자, 보여주는 통계. Majority of animals인데요. 얘가 잠깐만. 야, 이 뒤에 문장 되게 이상하지 않냐? 동사로 오시면 되는 거두개 있음. 여기는 show 다음에 대시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된 거야. 그럼 문장으로 딱 보이나 찾아봐. 뒤에 문장을 보여주는 통계에 맞닥뜨려졌을 때라는 거야. 그러면 뒤에 문장이기 때문에 아, raised는 동사가 아니라 그래 맞아. 과거분사야. 그리고 live가 동사야. 자, raised는 기르다인데 raised 하면 길러진. As a food, 음식으로 길러진 대다수의 동물들이 살아. In confinement이라고 하는 거는 갇혀져 있는 거, 감금, 갇힘이라는 거야. 갇혀져 있는 데서 음식으로서 길러진 대다수의 동물들이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통계에 맞닥뜨려졌을 때 많은 10대들은요, give up, 포기한대요. 고기를. 뭐 하기 위해서? To protect those conditions. 그 조건들을 저항하기 위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Others, 다른 사람들은 turn, 바꿔요. To vegetarianism. 채식주의로 바꾼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support environment. 환경을 지지하기 위해서. Meat production 하면 고기의 생산은 vast amount라고 하는 거, vast라는 거는 거대한, 방대한이라는 거야. 많은 양의 물과 땅과 곡식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식용의 고기를 생산을 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땅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곡식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대. 심지어 너네 그 지구 온난화의 가장 주범이 이산화탄소 가스잖아. 이산화탄소 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미국이야. 웬줄 알아? 자동차가 많아서? 아니, 소를 많이 키워서야. 소가 내뿜는 게 이산화탄소고 배설물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인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소를 키우니까. 니네 미국산 소고기 싸잖아. 왜? 겁나 많으니까. 근데 이게 트럼프가 자기네가 그 기후 조약에서 빠진 거야. 왜?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거기 나가면 소를 키우면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굉장한 그걸 또 많이 알아보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그리고 자, create 만들어요 문제를. With animal waste and littering pollution. 결과가 되는 오염과 동물의 쓰레기의 문제를 만들고 있대요. 고기 생산이. 자, 그러면 23번의 주제가 뭐야? 문제 풀어보세요. 아닌 거 제껴봐. 모든 답이 아닌 거에는 아닌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 자, 정답은 1번이야. 왜 젊은 사람들이 베지테리언 다이어트로 가는지? 왜 때문이야? 애니멀 라이츠 때문이고 폴루션을 줄일 수 있는 것 때문에 가는 거지. 자, 그럼 2번 봐봐. Healthy eating habit? 건강한 식습관 얘기 없었고. 자, 너의 암의 리스크, 암의 위험도를 낮춰서 암 얘기 없었어. 그다음 밸런스드 다이어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이런 거 없었어. 자, 디스어드밴테이지라고 하면 단점이에요. 플랜트 베이스 다이어트. 지금 채식주의자들이 왜 그런지를 얘기하고 있지? 이 식단에 대한 안 좋은 점 얘기 안 하고 있지? 둘다 틀렸지. 됐죠? 단어 또 체크할게요. 자, 24번 가보자.
자, diversity. Diversity라는 건 다양성, 챌린지, 도전, 그리고 갈등은. 다안 좋은 거다. 너네 챌린지, 이거 긍정적인 단어 아니야. 챌린지가 도전이라 해서 뭔가 희망 아니야. 어려운 거, 힘든 걸 우리는 챌린지라 그래. 다양성, 힘든 거, 갈등은, 어라? 도와준대. 우리를 뭐하도록 메인테인 유지하게. 그러면 이 지금 주제는, 이 글의 제목을 따지면 너희들이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 아, 다양하고 어렵고 갈등이 우리의 이매지네이션, 상상력을 유지하는 데 도와준대. 아, 그럼 얘는 힘든 걸 좋다고 얘기하겠구나.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봐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assume이라는 거는 가정하다라는 거야. 가정하다 혹은 단정한다. 그럴 거야 라는 거. 대디아를 단정한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디아라고 단정해. 뭐라고 단정하냐면 conflict is bad. 갈등은 나빠. And that being in one's comfort zone is good. comfort가 편안함이거든. 편안한 구역이 좋다. 맞잖아. 갈등은 안 좋고 편안한 구역이 좋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정한대. That is not exactly true. 이것은 정확히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 얘 역시 지금 계속 갈등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Of course, 물론 말이야. We don't want to find ourselves without a job. 우리는요, 원하지 않아 발견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걸 원하지 않아. Without job or medical insurance or in a fight with our partner, family, boss or coworkers. 갈등이라고 하면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야 갈등에 어려움에 이런 게 우리 창의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컴포트 존이 안 좋다며 근데 갑자기 아 물론 말이야 우리 스스로가 직업이 없이 또는 메디컬 인슈어런스가 자주 나와요 이거 보험이야 메디컬은 의료보험도 없거나 직업이 없거나 또는 싸움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상사나 직장 동료들과 싸운 게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는 건 원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원하진 않아. 내가 말하는 거는 말이야. 하면서 다시 얘기하고 있어. 5번. One bad experience. 하나의 나쁜 경험이 can be sufficient. Sufficient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한이라는 형용사예요. 좋은 단어예요. 얘 봐라. 지금 주어가 bad experience야. 나쁜 경험이 충분하대. 뭐하게? To last us the lifetime. Last는 지속하다, 유지하다야. 지속하기에 충분히 좋대. 우리를 평생 동안 우리를 지속하게 해주는데 충분히 좋대. 나쁜 경험이. But small agreement. 하지만 disagreement구나. 야, agreement는 동의죠. 근데 disagreement는 동의하지 않은 거지. 불협이지. 자, 그럼 봐봐. 이런 작은 갈등, 이 갈등이라고 할게. 이런 작은 갈등이 누구와? 안 보이네. 가족이나 친구들과 에 작은 갈등이 트러블. 두 번째 주어다. 문제가 누구? 기술과 또는 finance, 재정, 돈에서의 문제가 또는 challenges, 세 번째 명사이자 세 번째 주어다. 어려움, 어디에서? 일터에서나 집에서나. 자, 지금 명사 세 개만 고르자면 Disagreement, trouble, challenge. 얘가요, can help. 도울 수 있대요. 아니, 이거 지금 힘든 것, 지금 얘 계속 좋다고 얘기하고 있네. 우리한테 뭐 하도록? Think, 생각하도록. Through our own capability. Capabilities라고 하면 능력이라는 거야. 우리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자기 자신만의 능력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준대. 7번. 문제인데 어떤 문제야? The need solution.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들은 자, first가 동사야.
강요하다라는 뜻인데 뭘 하게끔 하다. 우리를 뭐 하게끔 한대요? 우리의 뇌를 사용하게끔 한대요. In order to 다음에 동사 원형 뭐뭐하기 위해서지. In order to, so as to 다음에는 뭐뭐하기 위해서? Develop, 개발시키기 위해서. Creative answers. 창의적인 답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를 사용하도록 한대, 문제들이. 그럼 7번도 뭐야? 아니 지금 우리한테 힘든 거 계속 하네. 아니 우리한테 계속 도움이 된대잖아. 니네 생각해봐. 니네 살다가 사기를 겁나 몇천만 원 날렸어. 아니 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거 진짜 너 투자해봐. 야, 너 진짜 좋아. 막 이러면서 막 했더니 돈을 날렸네. 그럼 인생 망한 거야? 아 이런 식으로 했더니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다음부터는 이런 걸 속지 말아야지. 그리고 막 이런 데는 돈 투자 안 하고 더 아껴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걸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나쁜 경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속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문제인데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우리 뇌를 쓰게 한대. 니네 솔직히 막 편해봐. 인생 편해. 막 공부 안 해. 머리 안 써. 그럼 살만 찌고 이상한 생각만 할 거야. 근데 문제를 풀면 이게 왜 그렇지?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괜찮아질지? 아 이게 왜 이러는 거지? 이게 왜 힘들 걸까? 어떡하지? 막 생각을 해보면 내가 머리를 굴린단 말이야. 이런 힘든 일이 내 머리를 굴리게 해요. 그래서 창의적인 답변을 생각하도록 하고 이런 상상력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야. 얘 의견은. 됐죠? 난 8번 또 가볼게요. 내비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너 내비게이션 알지? 길을 찾다라는 동사에서 온 거야. 그럼 내비게이팅 랜드스케이프. 랜드스케이프가 지형, 땅이거든요. 길을 찾는 것. 어떤 길을 찾는 것? That are varied, that offer trials and occasional conflict. 이거 특이하다. 여기 봐봐. 이렇게 다 닫아볼래? 지금 선행사가 landscape야. 근데 관계대명사가 두 개가 따라 붙었어. 가능해요. 선행사 하나에 관계대명사 두 개. 뭐뭐하고 뭐뭐하는 뭐 이렇게. 땅을 찾는 것. 근데 무슨 땅? That are varied. 다양하게 되는 땅. 그러니까 다양하게 된다는 거는 뭐 여러 길로 가는 거. 그리고 또 무슨 땅? Offer. 제공하는 땅. Trials. Trial이라는 거 뭐예요? 시련이야. 시련과 때때로 갈등을 제공하는 땅을 항의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으로서 또 시험에 이건 됐네겠니? 니네가 선생님이라면 이제 중학생이 아닌데 여기에 후 갖다 놓고 막 그런 쉬운 문제 되겠어? 주격관계대명사는 항상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요 동사의 수일치 낼 수 있어. 랜드스케이프에 ES 붙었잖아. S 붙었잖아. 복수형이야. 그리고 요거 내고 싶어. 이게 본동사거든. 본동사라는 거는 원래 동사거든. 그럼 얘에 걸쳐진 주어가 뭐냐고. 동명사야. 동명사는 항상 단수 취급. 다양하고 때때로 갈등과 시련을 제공하는 땅을 항해하는 것은 more helpful. 더 유용하대요. 창의성에. 뭐보다? Then hanging out in landscape that pose no challenge to our sense of and our mind. 자, 이것도 똑같이 관계대명사다. That 왔고 landscape. 자, 뭐보다 hang out이라는 거는 돌아다니다, 어슬렁거리다 라는 거야. 땅을 다니는 거가 hang out이랑 여기서 navigating이랑 똑같이 쓴 거야. 땅을 다니는 것보다 어떤 땅? pose라는 거는 제기하다, 제시하다 라는 단어야. 그럼 그러면 제시하는 땅, no challenge. 어려움 없는 거를 제시하는 땅, 뭐해?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마인드에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마인드에 어떤 어려움을 제시하지 않는 땅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우리의 창의성에는 다양하고 실험과 때때로는 갈등을 제공하는 땅을 항해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돼. 그럼 결국 얘 또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어려운 게 좋은 거야. 도움이 되는 거야. 좀 계속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9번 겁니다. 우리의 200만 년이 된 역사는, 자, 팩이라는 거는 사타야.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 나 지우개 어디 갔지? 어머? 아, 이거다. 자, 우리의 200만 년이 되는 역사는 is packed. 쌓여졌어.
가득 찾았어. 어려움과 갈등으로. 또 역시. 아니 우리가 지금 살아온 역사가 이걸로 가득 찼대. 그럼 또 좋다는 얘기하고 있지. 자 문제 풀어보세요. 이것도 오답률이 30%나 됐거든? 왜 그러냐면, 너네 봐봐. 계속 어려움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 봐봐. 어려움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왔어. 컨플릭이나 챌린지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왔어. 이게 문제를 꼬는 가장 1차원적인 방법인데, 그 대신 이게 나왔어. 어려움과 반대되는 safe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거를 부정문으로 만들었어. 그 말은 뭐야? 안전하지 않는 게 어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예시인 거야. 사실 슛, 1학기 때 문제는 뭐냐면, 1학기 때 만약에 이게 문제가 나왔으면 어려움은 너네한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했을 거야. 근데 얘는 2학기 때 되면 살짝 꼬아. 어떻게 꾸냐면, 봐봐. 창의성은 오지 않아. From playing it safe. 안전한 곳으로부터 오지 않는데. 어려움이 창의력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창의력은 안전하면 오지 않아. 라는 거. 결국 똑같은 말이지. 하지만 위에서 safe라는 말은 안 나왔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의미를 바꿔서 주제를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 고3 가면 이런 문제가 대다수야. 그래서 얘들아, 해석과 독해는 굉장히 달라. 해석은 문장 하나하나 분석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고 이 단어 이건데, 독해는 뭐냐면 아, 이 글에서 쭉 얘가 하고자 하는 게 이거구나 라는 요점을 빨리 파악하는 건데, 수능에서 원하는 건 이거야. 해석을 원하는 거는 학교의 내신이야. 그래서 아이들을 크게 보자면 내신에 강한 애가 있고 독해에 강한 애가 있어. 내신에 강한 애들은 대부분 여학생들이 그래. 왜? 꼼꼼하고 막다 외우고 따지고. 하지만 너희들이 아까 알다시피 요한 지문에 있어서 선생님이 옛날에 그랬는데, 나는 한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여기서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었어. 미치겠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다시 올라가 또 해석.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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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게, 독해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계속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두려움을 피해야 돼. 그리고 왜 우리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런 얘기잖아. 한 문장 한 문장 그렇게 따지지 말고, 아, 결국 얘가 하는 얘기는 이거구나라는 걸 빨리 맥을 짚는 애들이 금방 2등급, 1등급이 나와. 그래서 단어를 외워서, 단어를 외우면 이 단어가 뭐지? 이 단어 뜻이 뭐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단어는 좋은 단어. 지금 얘 어려운 단어를 좋은 걸로 보고 있네? 라고 하는 걸 빨리빨리 짚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다시 한번 봐봐, 여기. 아닌 단어를 볼게. 기술. 기술인데, 미래를 들여다보는 렌즈래. 그럼 여기는 기술에 초점을 맞춘 거지. 지금 기술은 나오지도 않았어. Diversity. 아까 나왔어. 다양성. Key라는 거는 중요야. 중요. 뭐, social unification. Unification이라는 거는 통합이란 뜻이야. Union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사회적인 통합을 위한 열쇠야, 다양성이. 사회적인 통합 얘기 안 나왔어. 우리는 창의성이 나왔어. Simple way to avoid conflict with others. 자, avoid conflict이라는 거는 conflict이 안 좋으니까 피하는 방법, conflict 좋다 그랬다니까 avoid를 틀렸어요. 5번, there is no challenge that can be overcome. 애들이 많이 오답으로 찍은 게 5번이야. 왜? 아, 챌린지 얘기 나왔으니까 극복 못할 그 도려 뭐야 도전은 없다. 그래, 그럼 도전이 좋다는 얘기겠지. 근데 잘 봐봐. 극복될 수 없는 도전들은 없다라는 건데,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는 얘기는 없었고요. 이 챌린지에 해당하는 챌린지가 뭐에 좋다라 그랬냐면, 니네가 여기서 간과하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 지금 얘가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게 있어.
도대체 어려움이 뭐에 좋냐면 imagination이 좋고요. 그다음 또 어디 있는데? 그다음 creative answers가 있고요. 지금 계속 상상력, 창의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그다음 또 얘기잖아. creative 나와 있잖아. 지금 이거는 얘가 말하는 챌린지나 컨플릭트는 크리에이티브한 거와 관련이 있는 거야. 그 단어를 놓치면 안 됐어. 그래서 정답에 크리에이티브는 안전하게 오는 것은 안 와. 챌린지하거나 컨플릭트한 데서 오지라는 거야.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어. 자, 단어 정리할게요. 오늘 시간상 24번까지 해야 되고 지금 복화 다이어리에 싹 정리하세요. 지금 나랑 쉬고 나서 몇개 했지? 여기서 모르는 단어 싹 정리. 자, 다 적은 사람 앞에 보세요. 오늘 숙제. 숙제는 뒤에 워크북 아까 봤죠? 18번부터 24번까지 오늘 한 거에 대한 워크북, 그거 복습으로 해오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앞에 내용을 충분히 다시 한번 공부한 후에 문제를 풀어야 돼. 앞에 계속 찾으면서 문제 푸는 건 의미 없어. 워크북 해오시고요. 단어. 우리 데이 두개 있지? 데이 두 개. 데이 두개 외워오세요. 그 다음, 선생님이 이제 또 25번부터, 할 건데, 25번부터 할 건데, 아마 35번까지는 못할 거야. 근데 뒤로 가서 조금 내용이 어려워지니까. 근데 35번까지 공부해와. 공부해오라는 거는 뭐야? 단어 찾고, 다시 해석해보고, 너희들이 스스로 해보고, 선생님이랑 한번 점검만, 마지막으로 점검받는 거야. 니네가 스스로 해서 공부해오세요. 알았니? 응.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